삼척 자연 생태공원. 울산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울산 학 두루미. 두루미가 두상을 여기서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생태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. 삼척 자연 생태공원. 자전거 타고 출발할게요. 이 아이템이 참 괜찮네요.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. 돈이 얼마 들겠어? 이것도 공짜고, 입장도 공짜고, 자전거도 공짜고. 그러니까요.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여기가 지금 그 두루미. 종류별로 해가지고 사육하는데 장소거든요. 다른 유해 동물들이 이제 못 들어오니 저기 통합니다. 저기 통합니다. 어디로 가? 아, 저자로 가야 돼. 네. 네. 그 최대한 환경을 그 자연 생태로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것이 안정적이다. 그 생물 보존 그쪽에 이제 허가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, 좀 구비가 돼 있어야. 그렇지. 최대한 생물 어디 보존이 될 거 아닌가. 네, 네. 알을 낳았다는 얘기네. 네. 근데 안 품노. 저희들도 저기 해보니까 이게 알을 낳아도 보안은 잘 안 된다. 아. 지금 부화제는 별도로 올 거야. 부화시설은 갖춰놨는데. 예. 무슨 알로 좀 크네. 이 기둥이 높을수록 힘이 강하게 들어. 같이 먹어. 이게 나가 생각하면 끝부분은 낫겠네. 이거 하기 같이 놀잖아. 이 단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라가면 여기 있네. 순학녀 빨간 거 단정하기 최고 고승만 우리야 그런 거 이게 세계 제일 배웠다고 얘들하고 같이 있어야 신청하겠네. 아 빨간나? 들여갖고 걸어가네. 들여도 걸어가네. 아, 아니 좀 못 봐요. 이거 저 관절이 앞으로 굽혀지냐고. 우리는 뒤로 굽혀지는데 새는 이제 앞으로 굽혀지는 거야. 네? 관절 앞으로 굽고 들여가네. 나 이런 건 처음 봤다. 이 가서 뭐 해? 이 가서 뭐 해?